안녕하세요. 오늘은 법사 키우다가 좋은 관상터를 찾아서 공유합니다. 이미 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불성 때 법사를 키우는 유저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. 37레벨 되면 어디서 광역사냥을 해야 할까?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여기 36에서 40일 정도까지 무의사냥 명단을 발견했습니다. 자, 법사 꿈나무 모두 갑니다. 처음이니까 살살. 요놈이 하나 세, 두 마리 샜어요. 작전상 후퇴. 2라운드 다시 빠르게 몹을 모아서 얼회. 그리고 예쁘게 모인 애들 눈보라로 사냥합니다. 한번더 눈보라. 예쁘게 모으려면 귀 옆으로 돌아서 어둠 회오리 하고 다시 눈보라. 이곳이 왜 좋냐면 피가 닿아도 경비병들이 도망 안 갑니다. 이게 팁이죠. 이곳의 몸 리젠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탑 정면 열 마리, 탑 둘레 경비병 6마리 하고 잠깐 쉬다 보면 정면 몹이 리젠 될 거예요. 다른 지역의 몰이 광역 사냥보다는 안전하니 36렙 이상이시면 적극 추천합니다. 몹들이 도망 안 가니까 정말 편해요. 탑 주변만 모아서 사냥하는 부분입니다.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